자, 또 토트넘 링크입니다. 네. 토트넘과 또 주원이 형이 임팩트를 또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울버햄튼 경기는 워낙에 형철이가 중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방금도 하고 왔어요. 네. 그 이제 근황만 얘기할게요. 아,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반틴 시티라는 하위리그 팀하고 울버햄튼하고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라인업에 코반트리 시티에 입단 테스트 선수가 있는 거예요. 트라이얼하는 선수. 네, 트라이얼. 그래서 이름 공개도 안 됐어요. 근데 그 구글링에서 제가 경기 중에 겨우겨우 찾아보니까 마틴 크레인이었나 이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3할을 걸고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상대가 아다마 트라우레인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다마가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예 속도를 못 따라잡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뒤에서 허리 찼고 진짜 너무 처절하게 수비를 트라이얼하는 선수가 네, 아다마를 잡고 입단 테스트 하는 선수인데 그냥 잡아 끌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다마가 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3명, 4명도 제끼고 공격게 만들었는데 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아, 여기서 일단 테스트하는데 앞에 아다마가 있냐. 근데 몰라. 그 네. 의지를 높이 사서. 그렇지. 어쨌든 뭐 하브리우잖아. 허리춤이라도 붙잡았으면 그래. 야 쟤 됐다. 야, 데려와자. 나중에 그 근황 걔 그 입단 됐는지 안 됐는지 근황 줘.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부탁드려요. 너무 궁금하긴 해. 아다마를 만나면 어떻게 그 매너 졸라 없냐. 아니 아다마도 1부 리그 애들도 아다마 만나면 무서워하는데. 그래. DM 보내. DM을 보니까 진짜. DM 보내서 그 만약에 입단 테스트 통과했으면 한국에서 코멘테이터 하는 사람인데 인상 깊게 봤다. 입단 축하한다. 응원한다. 이거 하나 보내. 많이 걱정했었다. 괜찮냐. 하필 네. 맞상대가 아다마냐. 아다마냐. 하필.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다마는 컨디션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다마 트라우레와 이적 링크가 나는 것은 감독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누누 감독이 왔으니까. 누누 감독이 아다마 트라우레를 적극적으로 썼으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아다마 트라우레도 좀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다마 트라우레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다마 트라우레 같은 선수가 유형이 스페인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선수가 얼만큼 임팩트가 있는지 그치. 저는 그 설명하는 단편적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네.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이 선수는 개인의 폼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팀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 어쨌든 밀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진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무지선 크로스 올려서 스타트 쌓거든요. 근데 받는 선수가 해리케인이 이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손흥민이랑 해리케인이다? 그러면 스탯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어제 아다마 트라우레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겠지만 저는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다마 트라우레 토트넘 오는 순간 네. 시청률 1.5% 늘어납니다. 1.5요? 네. 1.5? 해외 축구 시청률 어떤지 잘 아시는 네. 분이 무조건 1.5 늘어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이거 왜냐? 손흥민? 해리케인, 아다마 트라우레 여기 원래 아다마 트라우레 베르바인이나 뭐 모우라나 네. 라멜라 잖아요. 라멜라 가지만 해리케인하고 손흥민 손흥민 봐야지 하다가 갑자기 아다마 트라우레가 흰색 유니폼 입으니까 더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흰색 유니폼 입고 오른쪽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네 있네. 공격 존나 재밌다. 오른쪽 가면 아다마 트라우레 왼쪽은 손흥민이 뭔 짓을 해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박스 안에 해리케인 이거는 이 공격진은 국내 팬들에게는 너무나 환상적인 자 고종훈의 재림이야. 올드한 팬들에게는 크로스. 고종훈이 야 저 종훈이 아니냐? 아, 야 적통하다 적통. 옛날 종훈이가 저랬댔어 이러면서 다 올드한 팬들로 다 토트넘을 경기를 보게 되는 이거 만약에 만약에 이적이 성사된다고 하면 네. 하나 예상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 언더아머 말고 나이키 토트넘 유니폼 입고 이거 등 운동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 그냥 가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 이런 네. 거 하고 그 밀리터리 프레스 하고 이거 하는 사람 하고.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 네. 내 말 맞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국내 팬들에게는 너무 개성이 넘치는 손흥민 플러스 아다마 트라우레야. 첼시 링크도 있어.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만 보다가 그렇지. 플러스 원으로 뭔가 더 들어온 거지. 옆에 완전 다른 애가 나이제 장면이 네. 재밌어요. 아다마 있으면 경기 재밌어. 아다마 트라우레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입중계했을 때 약간 이렇게 좀 쳐져 있다가 한 10분 바짝 빡 올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아다마도 그렇고 찰리 아담도 그렇고 웃기잖아. 웃기니까. 웃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이. 네. 네. 어떻게 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체크를 해보죠. 그렇죠. 일단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데일리메일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토트넘 아다마 트라우레에 관심이 있다. 예, 아드리안 카준바가 얘기를 했던. 아드리안 카준바는 엄청난 공신력을 자랑하는 기자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지나댕기면서 똥 싸고 댕기는 기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누누와 아다마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울브스에서의 사제의 지간이었죠. 아직 공식 접촉은 없었지만 울브스는 4,500만 파운드를 원한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720억 원이 됩니다. 가격은 비싸요. 제법 비싼 금액입니다. 720억 원. 네, 이 돈이면 720억 원 아다마한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난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오잖아. 아다마. 난 유니폼 삽니다. 아, 나 사나요? 아다마. 오. 네. 좀 난 한국에서 아다마 트라우레가 요상하게 인기 많은 선수거든요. 맞죠. 아, 그래.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울버햄튼 때 사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울버햄튼 유니폼은 난 별로 그렇게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 유니폼만 놓고 봤을 때 토트넘 유니폼도 사실 나는 그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색깔이 깔끔하잖아. 하얀색 컬러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울브스는 약간 좀 아쉬웠었어요 그동안. 울버햄튼 유니폼은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하얀색보다는 좀 맞추기가 어렵죠. 그 노란색이고 하니까 주황색 노란색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좀 너무 튀는 느낌인데 토트넘에 오면은 아다마 트라우레 또 이름도 길잖아. 트라우레 해가지고 딱 멋있지 않을까 트라우레. 그런 느낌 좀 있죠. 그래서 아다마와 울브스의 계약은 2년이 남아있는데 2년 남은 계약 기간이지만 일단 영입을 해야 될 때는 720억 원의 지불이 필요할 수 있다. 돈은 제법 된다. 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720억이면은 난 괜찮아. 비싼 가격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이 생각보다 돈을 좀 쓰고 있는데 매각이랑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일단 뭐 수업딜의 형태도 네.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로메로는 이제 돈이 좀 나갈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로메로 오피셜도 뜰 것 같습니다. 센터백 로메로가 이제 곧 오피셜 뜰 것 같고 아무래도 아다마를 원하는 토트넘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른쪽 윙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역시나 아, 너무 눈에 띄지 않나 느끼는 거겠죠. 윙포워드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이 너무 안 맞잖아요. 해지케인이 있는다고 치면 손흥민하고 또 한 명의 선수 믿을 만한 윙포드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 라멜라는 이제 나가면서 브리안 힐이 들어왔는데 이 선수는 나이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천후 서브로 좀 쓰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베르바인 임팩트 못 보여주고 뭐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 윙백으로 뛸 가능성도 좀 배제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누누의 토트넘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백3보다는 백4를 쓸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백3로 변형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윙백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3를 썼던 감독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해외고 국내고 불변입니다. 뭔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백3 써. 백4 쓰다가 우리가 3연패 했네. 백3 갑니다. 네. 무조건 백3를 일단 회귀해요. 맞아요. 네, 백3를 썼던 감독이면 한번 써봤던 사람은 써. 백3로 재미를 봤던 감독들은 그렇지. 일반적으로 좀 쓰더라고. 네. 아마 분위기 안 좋을 때 분명 꺼내드는 타이밍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윙백 자원 그러니까 저는 아다마가 기본적으로 윙포드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윙백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다마가 대부분 이제 드리블만 잘하는 선수라고 아마 인상을 받으실 텐데 저는 이 선수가 그 미드즈브로 있을 때부터 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다마 중계를 형철이가 아마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걸요? 울버햄튼 경기를 같아요. 많이 해서 네, 너무 예전부터 울버스도 그랬고 네. 보로 경기도 예전에 했었고 그래가지고 쭉 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드리블밖에 못했거든요. 챔피언십에 있었을 때 드리블 성공률이 패스 성공률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면 존나 문제인 거 아니야? 패스를 존나 얼마 못하며 다 제껴놓고 패스 미스 그래 그러고요 다 돌파해놓고 패스 미스 제일 답답하네 골 때리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킥도 별로였거든요 근데 울브스에 오면서 시즌을 넘나들수록 점점 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단에서 킥이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중거리 슛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크로스의 구질도 좋아지고 있고 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가진 툴이 많은 선수라는 걸 이제 점점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다마 트라우레가 필드에 서면 그쪽으로 수비가 쏠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팀의 동료들이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반대쪽에 공간이 생긴다거나 어떤 그렇죠. 몸무리가 가능하잖아. 어그로 존나 끌잖아. 존나 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아마 3톱을 손흥민, 케인, 아다마로 본다면 케인은 당연히 정중앙에서 뭐 내려오거나 하는 등의 연계를 가져갈 거고 아 근데 이거 강력하다. 손흥민은 강력하지 진짜. 야 너무 눈에 띄는 공격 조합이야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야 솔직히 우리 무리뉴 감독 있었을 때 얼마나 공격 답답했냐. 답답했지. 근데 아다마 케인 이거 지금 손흥민 이렇게 있으면 공격 하나는. 근데 그건 있어요. 작년에도 손흥민 케인 가지고 답답하게 했던 게 문제는 감독이었잖아. 근데 누누가 일반적인 평가가 트로피 없는 무리뉴거든요. 되게 축구 스타일이에요. 공격 축구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근데 그래도 간간이 올라갈 때 그래 뭐 아다마가 있으면 아다마가 또 새로운 있으면, 어떤 임팩트는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왼쪽에 레길론 파고 오른쪽 아다마에 사실상 손흥민이 요즘 포워드처럼 활약을 하니까 그렇죠. 케인이 있다는 전제 아래 공격진은 또 화려한 거지 그러면 그래서 오른쪽 풀백에 토미아스 링크가 많이 남고 토미아스 이렇게 있죠. 보이잖아요 그럼 토미아스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센터백처럼 지대층으로 내려오면 왼쪽은 레길론이 폭을 벌리고 오른쪽은 아다마가 폭을 벌리고 이 형태로 왼쪽 오른쪽에 있지. 균형을 잡는 게 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개성도 있고 보는 재미를 더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원이 형은 찬성이신 것 같고요 나는 완전 찬성이지 여기 아담마를 좋아해 고조원이 다시 그 그래. 재림인데 울버햄튼은 이 금액이면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 사람의 카즈마 얘기는 그런데 그리고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리즈도 관심 있다는 얘기가 있고 리버풀 첼시도 얘기가 있긴 하니까 왜냐면 아담마 탐나는 자원이야 하나 데리고 있으면 그래 서브든 뭐든 무조건 자기 역할 하거든 봐봐 돈 많은 사람이 차를 여러 대를 둔다 칩시다 그러면 한 대 정도는 괴상한 차 하나 두거나 그래. 여러 대 있어 그러면 뭐 편안한 차 그 다음에 패밀리 뭐 뒤에 가지고 가족들이랑 뭐 유모차 실는 차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뭐 경차 같은 거 두는데 하나는 그 있잖아 기름 존나 먹는데 이러는 차에 하나 그래 뭔가 분위기 한번 전환하고 싶을 때 그래 분위기 전환용으로 아다마 토레로 짱이거든 그쵸. 들어가면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훅 하고 바뀌는 선수긴 해요 그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최고죠 종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만약에 울버햄튼이 절대 팔지 않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해리케인이 이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해리케인이 그 돈으로 매각이 됐어 그럼 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의 보강을 위해서라도 아다마를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선수니까 케인이 있다면 데려오면 좋지 라는 개념이었어 근데 만약에 케인이 나갔어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 윙 보강 아다마 플러스 뭔가 또 해야 되는 아다마 플러스 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다마는 필수적으로 데려와야 그렇지. 되는 선수라고 이 어떤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토트넘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다마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다마를 위해서 누누를 지금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다마의 커리어에서 좀 더 공격적인 축구의 감독을 만나야지 그럼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겠죠 아니야 근데 공격적인 축구의 감독을 만난다고 하지만 아다마 트라우레는 공격 잘했어 누누 앞에서도 형 아마 우리 다음 시즌에 토트넘 경기 많이 볼 거 아니야 진짜 존나 욕할 수도 있어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깝깝해요 형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 위주로 형 경기를 봤잖아 그러니까 울버햄튼 경기를 끽해 한 두 경기에서 다른 경기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그게 형 재작년이야 작년에 울버햄튼이 완전히 말았어 네, 작년에 13위였어요 완전 말았어 그 이제 요즘에 하이리그 팀하고 프리시즌 경기라잖아요 토트넘이 경기 보면 하이리그 팀이지만 수비할 때 윙어까지 내려와서 6명이 수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도 토트넘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가시면 되지 또. 네, 새로운 감독 또 들어오면 되고. 뭐 그래. 뭐 그건 그렇지. 잘하잖아 이런 거. 잘하겠지. 네. 아까 그 괴상한 차의 배기음 아닌가요? 지금 방구 다 나가고 다시 힘 줬을 때 약간 지금 똥 걸렸죠. 뭔 개소리야. 그럴 때 있어. 방구 다 내보낸 다음에 딱 했는데 똥인데 이러고. 오랜만에 지금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저 더러운 얘기 하지 마. 보통 이때 형 똥 싸러 가는데? 야 마이비데 어딨냐 이러면서. 그렇죠. 12시 그리고 온 다음에 배고프다. 야 밥 좀 시키자. 이거 이게 이 시간이야. 리듬이죠 리듬.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다마 트라우레도 토트넘과 링크가 있다. 아 걱정되네. 네. 토트넘 아니겠지. 개막하면 또 달랄 수도 있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야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재밌게 갑시다. 아 왜 감독을 그렇게 좀 그래서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가. 진짜. 이미 선임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만. 그래. 근데 네. 약간 그런 거 아니야 토트넘. 그래도 다 지금 괜찮게 되고 있는데. 새로운 또 디렉터도 와가지고 그래 파르티즈가 잘하고 있단 말이야 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첫 단 단추 잘못 낀 게 감독 자리 아니야? 퍼스트 픽이 아니었으니까 봐야죠 네. 네. 또 몰라 또 어떻게 될지 그럼 좋겠다 네.